이내로. 에이, 인생 다음 못 배워. 인생 다음 떠나자서. 안녕하세요. 미얀마 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미얀마 양곤에 있는 인생 감옥을 한번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고고. 저는 지금 양곤 인생 감옥에 도착했습니다. 인생 감옥 주변을 둘러다보니 거주 지역이 반대편에 보이고요. 방문객들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인생 감옥에 찾아오게 된 계기는 저 혼자서 안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 한 분을 만나뵐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카메라 금지나 또는 어떤 금지사항이 적혀있는 팻말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어느 곳에서도 카메라 금지에 대한 팻말은 보이지 않고요. 내부가 약간 시장같이 왁작지껄한 분위기여서 조금 의아해하며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을 넘으면 접견을 신청할 수 있는 접견실이 나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벽면에는 접견을 신청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증 그리고 등본이 필요하다는 팻말이 보이고요. 그리고 죄수들에 대한 기타 사항들이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저 공무원들에게 접견 신청을 해야 하고 소지품을 맡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소가 장소인 만큼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제가 인생 감옥에 왔다가 어떤 사항이 생각지 못한 사항이 돌발 사항이 생길 것을 대비하며 카메라를 잘 숨겨봅니다. 저 안쪽 내부에다가 짐을 맡기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의자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문받는 의자 같습니다. 이 방문객들도 주민등록증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길을 건너가야 하는데 약간 멈칫멈칫하게 됩니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물물쩡거리면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들어갑니다.
잘해. 오늘